삼각형의 내심은 이제 응용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외심과 헷갈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자, 우리가 외심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외심에서는 이 가오리 모양이 나올 때 이게 만약에 외심이야. 외심이면 가오리 모양이 나오면 여기가 뭐 30도다. 그러면 여기는 이걸 두 배는 60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외우면. 근데 내심에서도 이 모양에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이게 70도야. 그럼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각이 2등 분당하니까 35, 35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라고 하면 여기도 점이고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도 X죠. 그러니까 이각 X, 우리가 이제 이 각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거 조금 좀 잘라서 보여줄까? 이게 그냥 보여주면 좀 헷갈리겠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거든. 근데 여기에 35도라고 하자. 여기 35도.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도 35도. 그 다음에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요 각은 이 삼각형의 외각이죠. 이 삼각형의 외각. 그래서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여기는 점과 35의 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삼각형에서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외각인 거죠, 외각.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x 플러스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각 x라는 거는 점이랑 요 x랑 그 다음에 35, 35니까 70도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특성이 있죠. 오케이.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35도랑 점이랑 x를 더하면 35도랑 점이랑 x를 더하면 요게 90도가 된다. 90도. 우리 이제 아까 배웠지. 여기서 각 하나랑 요각 하나랑 요각 하나랑 요각 하나를 모으면 90도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 셋이 모으면 90도가 되거든. 그리고 요기 플러스 35도인데 지금 여기가 원래 70도였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그이 70도의 반인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심에서 이게 약간 어렵네. 내심에서 여기 이제 내심인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70도다. 그러면은 이 각은 몇 도냐? 90도 플러스 이거의 반인 35도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해간대? 이해 안 가? 잠깐 다시 내가 설명할게. 이렇게 설명할까 좀 이상하다. 난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여기 A고 A고 B고 B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가오리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가오리 정리, 나는 가오리 정리로 설명하는데 얘는 좀 이상하게 설명하네. 그러니까 봐봐. AABB 70이니까 여기 이제 보면 얘네는 가오리 정리에서 70도 플러스 A 플러스 B죠. 이게 이제 X인 거죠. 요게 X. 근데 이제 A 두 개랑 B 두 개랑 A 두 개랑 B 두 개랑 70도를 더한 게 180도죠. 그러니까 70도를 이항하고 110.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 55도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도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이제 55도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여기가 만약에 어떤 각뭐 A가 있다. 근데 이 각은 그냥 90 플러스 2분의 A다.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가오리 정리 써서 푸는 방법도 있고. 설마 둘다 보여줄게요. 아, 그래서 문제를 풀때 한번 잠깐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네. 그래서 여기 x를 구하래.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내심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90도 플러스 이 60도의 반, 30도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 120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약간 근데 이제 이거를 공식을 나는 이렇게 쓰기 싫다. 이거를 갑자기 까먹었어 시험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60도고 그럼 여기 AA, BB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가오리 정리에 의해서 또는 부메랑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60 플러스 A 플러스 B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A 두 개니까 2A 플러스 2B 플러스 60도는 180도죠. 이거 약간 원리로 푸는 방법. 그러면 2A 플러스 B는 120도지. 2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60도죠. 그러니까 여기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120도. 이거는 약간 부메랑 정리와 내심의 원리를 이용해서 푼 거고, 좀 빨리 푸는 방법은 내심에서는 그냥 90도 플러스 이거에 반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심과 내심이 약간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내심과 외심. 그래서 그냥 이걸 암기해주면 좀 편하긴 해요. 나도 잘 암기를 못하는데.
삼각형에서 요 부메랑 모양이 나올 때 이게 외심이면 여기가 X라고 치면 여기는 그냥 EX다 이러고 끝인 거고, 이게 내심이면 이게 X라고 치면 여기는 90 플러스 2분의 1 X다. 그러니까 결론은 애우면 편하다는 거고 안 애워도 원리로 풀수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풀어봐라. 그 다음에 또 한번 문제 보자. 외심 내심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둘다 배워놓고 놓으면 되게 헷갈려. 별거 아닌데. 자, 여기 x를 구하래. x 이제 이게 내심이니까 빨리 구하는 방법을 쓰면 x는 90 플러스 88을 2로 나눈 44다 이거죠. 그래서 x는 133인가요? 그래서 x는 134다 이거죠. 이게 134. 그리고 여기 20이면 여기도 20이죠. 여기가 y면 여기도 뭐 y.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y 구할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뭐 여기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 134인 거 나왔으니까 이세 삼각형의 합은 180도니까 y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뭐134 플러스 y 플러스 20은 180. 뭐 이렇게 해서 풀어서 또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방법이 되게 많아. 이게 지금 각이 2등분되니까 44죠. 그럼 44 하나랑 y 하나랑 20을 더하면 90도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방법이 되게 많아. 여기서 또 가오리를 딱 따서 이게 88이고 여기가 134인 게 밝혀져. 그러니까 먼저 x를 구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y죠. 그럼 얘네 셋이 더해도 이거 되죠.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도형은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하면 유리하긴 하지. 그래서 이제 내심 응용 문제 이제 또 개념 16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내심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삼각형 세 개로 쪼개 보자. 삼각형 세 개로 쪼갰을 때 이것도 떼볼까요? 자, 이게 내심이 있는데 세변의 길이가 ABC고 이그 내심에서 이 반지름인 거죠. 이 원의 반지름이 R인 거지.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밑변이 이게 높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렇게 세 삼각형의 합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의 합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뭐 CR.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니까 AR.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살짝 거꾸로 쓰면 이런 걸 인수분해라고 해요. 이제 고3 되면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그 둘레, 이제 이 ABC 합이 끝내는 삼각형이 뭐가 된다? 둘레 길이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심에서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합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을 곱하고 2로 나누면 이큰 삼각형 ABC가 나온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외심 내심부터는 조금 어렵지, 여러분?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외심 내심부터는 조금 이제 슬슬 이게 도형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삼각형, 이게 내심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 자, 보세요. 여기가 2면, 그러니까 이걸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게 포인트긴 해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자.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내심이니까 이게 지금 2잖아. 그럼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2죠. 그래서 이세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이큰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 2분의 1, 2가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 플러스 12 플러스 13. 나는 이게 이해 안 간다? 그럼 이렇게 따로 해도 돼요. 여기 내심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 외심보다는 내심이 더 어렵죠. 자, 삼각형의 넓이가 48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내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R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쪼개는 거다. 쪼개는 거. 이렇게 세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갠 거죠.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플러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r 플러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소리. 이게 48이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5r, 요거는 6r, 요거는 5r, 요게 48. 그러면 이거는 뭐야? 여기다 11이다. 16r는 48. 그래서 r은 3이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 재밌죠? 그래서 오늘 개념 15, 16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네요.